유튜브 친구분들 구독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먹밤제 떵게요. 개떡입니다. 네, 오늘의 먹밤은요, 이제 비빔밥 좀 많이 시켰고요. 이제 김치찌개도 제일 큰 걸로 시켰습니다. 그래서 네. 가장 먹고 싶은 걸로 네, 이렇게 사왔습니다. 아, 되면 가장 먹고 싶었거든요. 한식이. 네. 네. 일본 가니까 저는 안 땡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게 막상 가면 땡깁니다. 네. 아, 막상 진짜 땡깁니다, 여러분들. 네. 네. 아, 우리 김선영님 뵙게 고맙습니다. 아, 오셨습니까? 뵙게 아,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네, 도전빵 잘 찍고 왔어요. 네. 네, 참기름 이거 듬뿍 뿌렸거든요. 가지고 엄청 고소할 겁니다. 야채도 엄청 많이. 아, 그래도 불금에 여러분들 저희 방송 또 찾아와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네. 불금에 또. 아, 그래도 살이 그렇게 안 쪄서 다행이네요. 아, 저는 진짜 삼박 사흘 동안 엄청 많이 먹었거든요. 하지만 그래도 살은 그렇게 쪘다는 소리 많이 안 듣네. 다행히. 맞지? 진짜 많이 먹어. 하루에 거의 다섯 개 먹은 것 같아요. 가서 진짜 많이 먹었던. 네, 먹기만 바쁜 것 같아요. 또 사람 구경도 많이 하고 가서 여러 군데 많이 돌아다니고. 네. 한번 시원하겠다. 맛있게. 네. 비비고 바로 먹죠. 침 넘어가네요. 와. 아, 이게 또 비빔밥이랑 김치찌개 너무 땡긴 거예요, 여러분들. 네. 가장 먹고 싶었던 또 이렇게 또 고춧가루가 듬뿍 들어간 것도 진짜 맛있는 거지. 너무 먹고 싶어요. 딱 그 그릇도 제가 이제 김치찌개를 담을게요. 오케이. 두 그릇, 두가 있어야 돼요? 김치찌개는 맞죠? 두 이렇게. 필수지. 와, 김치. 김치, 김치를 가장 많이 먹어야 돼. 맛있겠죠? 저는 동생 비빔밥. 야채가 되게 많이 들어갔어요. 애호박부터 해가지고 고기 다진 거부터 해가지고 엄청 많이 들었어요. 때깔 봐봐요. 와, 진짜 맛있겠죠? 씹는 거네요. 와, 김치게. 아, 저 일본에 산 게 아니라 옷이 한국에 샀습니다. 하와이온 느낌이죠? 먹방 찍으러 가고 또 힐링 차도 간 거죠? 네, 너무 재밌었어요. 네, 아, 너무 잘 먹겠습니다, 여러분들. 또 이렇게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여러분들. 아, 저희 가이드분이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아, 맞아요. 저희가 뭐 시간 낭비한 게 많이 없었어요. 맞아요, 진짜. 너무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한번 일단 와, 와, 진짜 맛있네요. 젓가락이다, 젓가락 먹으면 안 되는데. 일본에서 이게 아, 근데 젓가락 터졌나? 왜 한국이다 이게? 맞네. 아, 젓가락으로 내놨으니까. 젓가락으로 이게 밥을 항상 손 하나 올려가지고 젓가락 이렇게 이게 뭐가 되거든요. 이게 습관됐네, 좀 살짝 일본 갔다 오니까. 벌써 습관됐어? 어, 고쳐야지 이제 한국 음식, 한국 반식대로 먹어야지 이제. 아, 김치가 아, 너무 땡기더라고요. 김치가 편의점에 있는 것도. 짜더라고요. 와, 너무 맛있어요. 맛있다. 아, 김치찌개 너무 땡겼어요, 여러분들. 네, 와, 김치. 그땅님 뭐가 제일 맛있었어요? 저 이치라 라멘이랑요, 진짜 맛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계란 샌드위치 드셔보라 했잖아요. 너무 맛있었어요. 진짜 편의점에 가서 막 다섯 개, 일곱 개씩 막 이렇게 사 먹었어요. 와. 그리고 죽같이도 먹어보고. 근데 응? 너무 맛있는 것 같다. 김밥 나라에서 이거 시켰어요. 김치찌개 또 딴 데 시켜. 여기서 한국, 어? 한국 시장. 와. 너무 맛있어요. 예. 맛있다는 소리밖에 못 듣겠네요. 근데 일본이, 아, 진짜 편의점 너무 좋더라고요. 예. 한국 편의점 가니까, 와, 메뉴가 왜 이렇게 텀비었지? 놀랬어요. 메뉴가 좀 많긴 해요. 편의점 가득 차 있던데. 철판 요리요? 철판 요리 없나? 철판 요리 안 먹고. 철판 요리 안 먹는 것 같아요.
일단 제일 중요한 초밥이랑 이치로 라멘 죽같이 닭꼬치. 아 근데 와 맵다 이것도 비빔밥 형. 응? 김치가 좀 맵긴 하나? 와 이게 매운 거 안 먹어도 어디냐고 매운냐. 매운 거 많이 안 먹었어 맵나 보다 이쪽에. 너무 맛있어요. 야. 아 후식에 제가 이제 디저트 많이 사왔거든요. 아, 디저트 많을 거예요 여러분들. 아 김치가 엄청 얼큰하네요. 아 오코노미야끼를 못 먹었어요. 먹어야 되는데 배가 항상 불러져 있어가지고 밥만 오늘 너무 많이 먹었어. 배가 꺼질라 하면은 뭐 먹고 배가 꺼질라 하면 뭘 먹다 보니까 와 너무 많이 먹었어요 진짜 여러분들. 이타다키마스 와 오이시 막 이랬거든요. 아 일본 가니까 여러분들 와 알아봐줄 팬이 있었어. 일본 팬이 와 저 신기했어요. 일본에서 알아봐준 팬이 많더라고 좀 있었어요. 와 저, 일본 분께서 오 나 진짜 신기해가지고 여러분들 그래서 꿈인가 했어요. 아니 아. 한국에서도 많이 이렇게 오, 나 못 알아보시는데 그러게 신기해가지고. 후식이 많아요 우리 갈리님. 양이 적어도 후식이 많아요. 네. 그런데 메인이 적더라도 후식이 많으니까 그런 후식도 있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와 김치 딱해서 후식에 일본에서 막 빵 같은 거랑 여러 가지 있거든요. 아, 초콜릿도 많고. 아 누구야? 아 일본은 좀 갈라 했는데 너무 멀어서 못 갔어 여러분들. 뻥기님 얼굴이 작아진 것 같다고. 아 그래요? 다행이네요. 야 근데 너 머리 했다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응. 옷에 머리 염색했는데. 아 영상이 오늘 일본 간다고 영상이 올라왔는데 제 영상 많이 땡겨놔가지고 벌써 3박 4일 다 갔다 왔습니다. 갈색이 갈색 뭐야 갈색. 아, 김치찌개 너무 좋다. 아 너무 맛있어요. 그럼 김치찌개 리필해야겠다. 장소는 신주쿠 가고 시부야 가고요 하마마치초. 와, 그리고 엄청 많이 갔다 왔어요. 많이 갔다 왔어요. 돌아다니는 걸 거의 9시간씩 한 것 같은데 하루에. 그래가지고 발에 물집 잡혀가지고 막 이렇게 아파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근데 도쿄로 갔어요 고전 먹방 때문에. 와 김치가 왜 이렇게 맵지? 좀 맵다. 와, 맞지? 내 입맛은 매운 거 아니었어? 매워 좀 김치찌개. 매워. 땀나. 저희가 둘 다 빨간색이라 좀 밝아 보인가 봐요. 두부. 아, 두부가 진짜 좋죠? 맞죠? 말을 못 걸어가지고 쑥스러워. 저는 이제 한국에서 말 잘 못 걸거든요. 근데 일본에서 막 말 걸어보려고 와 얼마나 힘들었던지. 자 용기 내서 한번 두 번 사진 찍었네요. 어 나 한 번도 말 못 걸었어 이런데. 왜 용기 안 났나? 응. 용신이 자꾸 저한테 시키더라고요. 형 한번 해봐. 어? 아 저 말 걸 잘 말 못 걸어요 저는 여러분들 생각보다. 오사카는
가고 싶어요 저희도. 근데 도쿄에 도전빵 많아가지고 도쿄로 갔어요. 네. 다음에 오사카 한번 가면 되죠? 그죠. 다음에 오사카 가면 되죠. 해외여행이 처음이다 보니까 긴장 좀 많이 했어요. 비행기도 처음 타봐가지고. 제주도 가는 거 타봤는데 진짜 맛있나요? 밥이랑? 맞죠? 기내식이 그 나오긴 나오는데 그게 뭐지? 되게 조그맣게 나오던데요? 제가 생각하는 거랑 다르게? 그건 진짜 장거리가 아니 되게 거리가 먼 데서나 이렇게 많이 주는 것 같아요. 제가 일본 복귀하고 나서 제일 아쉬운 게 최고급 호텔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일본 여성분이 있었는데 아 너무 이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마지막 날에 사진 찍어야겠다 했는데 이틀 동안 출근 안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아쉬워요. 밀어있는 남더라고요. 아 사진이나 미리 찍어놓을 걸 진짜. 그래서 사람은 용기가 필요해. 이제 알았지. 미리 자신감을 딱 채웠으면 바로 사진 찍었을 텐데 이게 헤매다가 보니까 이틀 동안 출근이 이틀 동안 안 해버렸어. 그래서 너무 슬펐나. 그래서 아 호텔에서 벗어나게 좀 그러더라고. 아 진짜. 동생 그래서 계속 밖에 좀 나갔다 온다 하더라고요. 이유가 있었구만. 4시간 찍으라 했지. 다음에 또 가면 되지. 호텔로 가자. 그 호텔로 가? 무조건 이번에 사진 찍고 올 거예요. 가격이 좀 비싼데? 돈 열심히 많이 벌어야겠어 그러면. 이쁘기보다는 일단 저희 반겨주는 웃음이 너무 좋더라고. 처음에 반에서 다들 뭐가 내렸구만. 처음에 제가 짐이 많아. 짐을 들고서 활짝 웃어줘요. 저를 보면서 와 뭐고 이거 완전 웃음이 그냥 와 진짜 차라라라라라 막 이러면서 막 웃음이 그냥 아 설레가지고 순간 진짜 사람이 진짜 많더라고요. 저희가 지하철을 이용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지하철이 진짜 많아요.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차가 많이 없어요. 여러분들 생각보다 차가 많이 없고 그 지하철을 많이 이용해요. 차가 주차비랑 너무 비싸가지고 일본은 버스비가 더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지하철보다 버스 잘 안 타세요. 지하철 좀 복잡해. 맞아요. 제가 좀 부탁해가지고 그래도 저희 막 가이드 해주신 분은 막 다 알려주셔가지고 이름이 선아씨 분이거든요. 아니 맞나? 소라씨 맞아 너무 잘 해주셔가지고 덕분에 막 시간 낭비한 일이 없었어요. 와 김치가 좀 매워요. 아 생각보다 김치찌가 매운 것 같아. 개떼이랑 잘 때 뽀뽀해도 되냐고. 아 마음껏 하셔도 되죠. 편하게 하세요. 네. 아 근데 여러분들 비행기를 처음 타봤어요 저는. 근데 귀가 그렇게 아픈지 처음이었어요. 비행기 오래 못 타겠더라고요. 아 매워. 비행기가 참 신기했어요. 처음에 탈 때는 막 올라가더라고 이렇게. 아 올라가서 이제 견지 보니까 엄청 이쁘던데. 근데 귀가 너무 아파요. 머리도 아프고. 네. 김치 더 먹으러. 아, 김치 진짜 땡기네. 계속 들어가네, 김치가. 맛있어, 김치 이게. 맞죠? 김치가 더 땡기는 것 같아. 살 빼고 오셨다고요? 아, 저요? 매워요. 두부가 최고예요. 그죠? 두부도 으깨 먹으면 진짜 맛있거든요. 아시죠?
엄청 못 갔어요, 엄청. 한 가, 나중에 가보려고 해, 무조건. 22분 전인데 완전 거의 다 드셨다고. 아 배고파가지고 오늘 좀 방송 빨리 깼죠 여러분들. 배고파가지고 일단 오는 대로 바로 바로 깼어요. 간식이 많아요. 이거 먹고 간식 많이 먹죠. 왜냐면은 한식도 중요하긴 한데 제가 일본에서 사온 게 많거든요. 여러분도 보여주려고 그거 좀 많이 가져왔어요. 와 엄청 시원하다. 와 예. 진짜 약간 김치찜처럼 한 것 같아. 아 이게 진짜 만약에 와 루이스 많이 사왔어요. 루이스랑 바나나빵이랑 여러가지 많이 사왔어요. 루이스 초콜릿 한 열 몇 팩 쇼핑백 20만원 썼어요. 맞아요. 드리썸도 많고 저희도 또 여러분들한테 많이 보여드리게 좀 든든히 사왔어요. 여러분들 그래도 진짜 많이 알아보셨어요. 네. 공항 가서 한국 팬분들도 알아봐 주시고 심지어 스튜디오도 알아봐 주셨어요. 비행기 안에서 먹방 잘 보고 있다고. 저희가 네. 집에만 있어가지고 저희는 저희를 알아보는 사람이 없을 줄 알았거든요. 아이. 그때부터 실감한 거야 우리는 이제. 저희는 밖을 잘 안 돌아다니니까 유튜브가 이렇게 구독자 62만이자 이런 엄청 높은 구독자잖아요 어떻게 보면. 와 그렇게 많은 분들이 알아봐 주시는 게 너무 신기했어요. 네. 그래서 진짜 하루에 다섯 끼 이상 먹었나? 많이 먹었어. 진짜 맞지? 시험 쉬는 타임이 없었어요. 계속 먹었어요. 너는 더 심했지. 도전 먹방까지 찍는데. 아 맞아. 나 도전 먹방까지 찍고 하니까 하루에 네 끼 다섯 끼 먹었다 보면 돼요. 진짜 많이 먹었어요. 근데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좀만 걸으면 다시 배가 고프더라고요. 많이 돌아다녔어요. 발이 물질 잡힐 정도로. 아 안체하셔서 다행이에요. 두노파 스테이크랑 전보라면 찍었어요. 또 예약하는 거라서 좀 오래 걸리더라고요. 다른 거는 거기가 진짜 신기했어요. 저는 시부야라고 해야 되나? 시부야에서 시부야. 그 사람 많은 신호등 있잖아요 여러분들. 한 번에 이렇게 딱 갔는데 와 사람 진짜 많고 진짜 많더라. 놀랬다. 그 사람 적어 보이더라고. 이제 그 간, 이제 시내 같은 데 가면 적어 보이더라고요. 맞아요. 살이 좀 빠진 것 같아요. 아니에요 기분 탓이에요. 네, 살 쪘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여러분들한테 영상 많이 보여줄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어요 찍으면서. 맞아요 너무 좋더라고요 그게. 물론 진짜 막 오. 좀 더 막 놀거나 이러진 못했는데 영상은 너무 잘 찍어가지고 와 속이 풀리지. 와 이 한 그릇만 다시 일본 가져가면 안 되나. 와 이 한 그릇이면 충분할 것 같아요. 와 아, 진짜 좋네요 시원하면서. 화면이 좀 밝아요. 오늘 그게 좀 밝게 됐나? 우리가 그때 그거 안주를 했나? 아 그런가? 아닌데 그거 똑같을 텐데. 그렇게? 밝으면 좀 좀 이따가 이거 먹방 끝나고 한번 봐볼게요. 네 디저트 때 어차피 이거 어쩔 수가 없으니까. 일본 가면 일본 남성분들이 머리가 진짜 길더라고요. 샤기크 머리야. 와 그 머리 좀 따려고 싶었어요.
머리가 이 정도 돼요. 막 염색도 막 하려 해가지고. 네. 맞아. 스타일러시 했어요. 스타일러시 했어. 스타일러시. 그냥 한국에서 투브를 많이 치잖아. 투브로서요. 근데 거기는 머리를 많이 길더라고요. 매워. 아, 저 옷 유학 여행 그 너무 아쉽잖아요. 그래도 마지막으로 한번 옷 입었어요. 느낌 있게. 풀린다. 아, 저 눈썹 염색했어요. 네. 계약 아직 안 했어요. 다음 주 월요일에 계약한다고. 아, 진짜요? 아직 안 했구나. 저 다음 주 알았어요. 이게 있어요, 여러분들. 국내 도전업방이 일본에서는 진짜 국내 먹방 쉽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신대방 돈가스랑 일본이 진짜 여러분 도전 먹방이면 양이면 양이거든요. 와. 아, 이게 하도야 하필 그게 어렵니까. 아, 진짜 어우 장난 아니었어 진짜. 왜? 진짜 어렵더라고. 진짜 어려워. 야, 와, 차이다 진짜. 일본 잘 다녀왔죠. 네. 어, 매워. 아, 일본 분들이 일본에서 영상 많이 기대하시는 것 같아요. 와, 잘 찍었습니다. 만족하실 겁니다. 그래도 동생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어? 열심히 마지막까지 잘 하더라고요. 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했죠. 네. 한식이 진짜 땡겼어, 한식이. 네. 매워. 뭐 저는 영상 잘 찍었는지 모르겠는데. 예, 여러분들이 그래도 재밌게 평가만 해주세요. 재밌게. 너무 기대하지 마시고요. 저 이번에 가서 놀래가지고. 아, 너무 맛있다, 비빔밥. 와. 일본 너무 더워요. 와, 살탈 뻔했어 진짜. 진짜 덥더라. 아, 근데 노래가 TT가 인기 많아요 여러분들. 노래 일본 가면 무조건 TT가 많이 듣게 되더라고요. 자주 나와. 응. 할 수 있나? 어, 콜라야. 양이 좀 모자라네요. 근데 오늘은 이제 복귀해서 이제 좀 살짝 이 정도 먹고 디저트를 먹죠 많이. 제가 사실 3시간 전에 넘땡이에 또 순대국밥 먹었거든요. 네. 아, 속 풀려. 일본에 이제 그거 사온 거야. 네.
와. 타투 안 했어요. 와. 타투 안 했습니다, 여러분들. 제대로다. 국물 한 번만 들이마실게요, 여러분들. 너무 시원하네요. 와. 와, 주여. 와, 최고야. 와, 그냥 딱 많이 흘리구나. 술 먹었나, 우리? 왜 이렇게 해장되지? 와. 진짜 좋다. 뭔가 속이 확 내려가는 느낌이야, 진짜. 예. 아. 맞지? 와. 진짜 풀려요. 와, 장난 아니야. 아, 너무 잘 먹었습니다, 여러분들. 와, 국물 먹다 살에 걸리면 큰일 날 것 같은 국물 맛이에요. 매워요, 좋아. 최고예요. 일단 녹화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들. 녹화 끝. 끝.